이른바 대통령 본회의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. 나 전 의원은 어제 오후에 낸 입장문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 결정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거라고 말한 건 자신의 불찰이라며 관련 논란으로 대통령에게 누가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. 나 전 의원은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직위에서 해임된 뒤 자신의 해임 배경이 윤 대통령의 본의는 아닐 거라고 말해 여권의 비난을 받았습니다.